미국에서 미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래 가장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 텍사스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짐을 싸서 나가라는 역대급 조치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는 7월 들어서 중국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중국 압박 정책은 예고되었습니다. 바로 공산당 자체를 미국에 입국 금지시킨다는 것이고 심지어 미국 내에 공산당을 색출해서 추방시킨다는 미중 수교 이래로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국민들의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각종 강경책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70%가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반중 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집중 포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미중 간의 갈등을 한국에 쏟아부은 적이 있으며 미국은 중국 세력을 미국 땅에서 추방한다는 국가 간의 최고의 조치를 발동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압박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앞으로 벌어질 미중 간의 갈등 간에 한국이 어떠한 포지션으로 있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LG는 화웨이와 멈춰라. 미국이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추방하는 발표를 한 바로 그 다음날 한국 LG의 화웨이를 정조준했습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인 로버트 스트레이어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와 거래를 끊는 걸 촉구했습니다. 그는 LG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심각히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서 한국의 업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에 한국이 중국과 중요 부분에서 적절히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작년부터 미국은 미군 부대에 LG유플러스 통신망을 사용 금지시키기도 했으며 한국의 화웨이 관련한 압박을 직간접적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미국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압박을 시작할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15일경에 한국에는 SK와 KT같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며 우회적으로 LG유플러스를 겨냥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미중 사이 이슈에서 여지없이 한국이 또 등장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옵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를 사용하는 것이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미중 사이 이슈가 터지자마자 한국에서 화웨이 사용 반대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곧바로 등장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또 시작인가 하는 국면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새우등 터지는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문제는 트럼프 대선을 앞둔 상태로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 선거 끝날 때까지 한국 시달릴 듯. 아무래도 이러한 극단적인 미국의 움직임은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적극 활용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선거에서 기존 대통령의 연임을 돕는 것은 전쟁 혹은 전쟁에 버금가는 국가 간의 갈등인데 현재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록 낮아지는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역전쟁보다 훨씬 터프한 중국 강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거론된 바와 같이 미국 국민의 지지를 더불어 미국 내 여야 당파를 초월한 중국 제재가 이뤄지므로 트럼프는 이제 4개월 정도를 남겨둔 대선 레이스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타겟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전쟁론자는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이는 대신에 무역은 물론이고 중국 관련 온갖 강경책을 쏟아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22일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실패를 걱정하는 트럼프 캠프 전략가들이 지지층에게 호소하며 반중 메시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제는 별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중국 밀어붙이기에 거의 올인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추방 명령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중국 공관들은 언제든지 전체를 추방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워싱턴 DC 소재의 대사관을 포함해 모두 7곳에 중국 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중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 공관을 순차적으로 추방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당교 수준까지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입니다만 트럼프 재선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 가운데 한국은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일종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한국에 떠오르는 압박들. 미중 간의 심각한 갈등 양상이 한국의 자칫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역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에 공급되는데 이에 미국이 개입되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은 인텔과 같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손을 써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미중 갈등이 격화됨으로 인해서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인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확산될 위험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현재 미국은 LG유플러스를 화웨이 배제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삼성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이와 비슷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올 경우 한국은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반도체에는 미국 업체들도 다수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근거로 한국을 압박한다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국 미중 간의 줄 세우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많은 나라들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재빠르게 우군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와 코로나19 대응 외교장관 특별 화상회의에서 미국 일방주의를 반대하자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남미나 카리브해 연안은 미국 턱 밑으로 미국의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들인데 중국은 과감하게 미국 일방주의를 몰아내자며 중국이 코로나 백신 차관을 1조 원가량 제공한다며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시노백 제약회사가 현재 코로나 백신 2차 임상에 들어갔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노백은 현재 브라질에서 3차 임상 실시 중인데 이것을 전세계 공공재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양국의 동맹 줄 세우기가 가속화될 것이며 더욱 구체적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 2022년에 계획되어 있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미 중간 라인이 반반씩 갈라져버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홍콩의 SEMP는 1980년대 미소 냉전 시기 양 진영이 상대국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불참한 바 있는데 신냉전으로 불리는 최근 분위기상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첨예한 군사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여지없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원들은 벌써부터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림픽 개최권을 철회하자는 법안을 마련해 IOC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마그누스 교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잠재적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메달 집계를 보면 상위권 국가들의 불참은 중국에 분명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평창 대회 당시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6개국이 전체 금메달의 절반 이상을 휩쓸었는데 이 가운데 캐나다, 미국, 스웨덴 등이 최근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 주도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5 Eyes 동맹이 기술 무역 이념 등 다방면에서 중국과 긴장을 높여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중국 책임론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마지막 고삐를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함으로 해서 제대로 불을 질러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형 대통령으로 말로만 중국을 때렸지 실제로는 중국에 노골적인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재선이 달린 문제에만큼은 누구보다 영리하고 과감한 수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땅을 밟는 등 쇼에 가까운 이벤트성 조치도 매우 잘하는 성향이기에 가을쯤에 들어가면 상당히 자극적인 미국은 중국의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캠페인을 들고 나와서 반중 감정에 불을 지피며 자신들의 지지층 및 중도표를 적극적으로 끌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대선만의 문제라면 트럼프 캠프에서도 신중했겠지만 신장 위구르 자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은 자국뿐만 아니라 서방의 정치인들을 포섭해서 대대적인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 한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선택의 기로에 놓을 것입니다. 한국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에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교류가 활발한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드를 능가하는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문제는 그야말로 신냉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단 이것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철회될 것으로 트럼프 재선 시에만 미중 갈등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미중 간 군사 충돌 가능성 가장 높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이후로 도강양회, 즉 자신의 힘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기다리는 전략에서 벗어나 중국의 힘을 드러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를 틈타서 미국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대만과 같은 국가에 정찰기를 띄우는 등 미국 부재의 틈을 가볍게 보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만약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진출을 한다면 즉각 미국과 충돌할 것이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미중 갈등을 불지를 것이라고 호주의 싱크탱크 연구소인 데이비스 선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중 간의 갈등은 트럼프 대선과 맞물려서 연일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 지지 않는 기세로 대응하기 때문에 자칫 이 가운데 한국의 불똥이 튀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차례 자신들에게 막대한 흑자를 보는 한국이 좋지 않은 선택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중 갈등은 한국 입장에서 어렵고 적절한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C19 사태 이후 한국, 특히 일본은 신천지라는 특수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맞았었습니다. 이단 종교라는 특수성과 비협조, 은폐, 전국적인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높은 확산 가능성 등 당시만 해도 이 나라가 종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지만 일본을 비롯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집요하고도 체계적인 대처로 확산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좀 잠잠해지자 3월 10일 구로 콜센터 사건이 터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백 명이 근무하는 환경,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한 통근자들 역시 끈질긴 경로 추적 끝에 구로 콜센터 사건 역시 진정이 되었고 한국은 최근에는 국내 지역 감염자 제로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찾았었죠. 그런데 또다시 이태원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은 공들여 쌓은 탑이 흔들리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태는 이전의 커다란 두 건과 비교해도 최악의 조건들이 조합된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유흥클럽을 이용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 주한미군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인들까지 포함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간 점, 엄청난 활동 반경을 보이는 젊은 층이라는 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다소 소홀해진 분위기였다는 점, 연휴를 맞아 상업시설 및 대중교통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였던 점 등을 생각해본다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이 소식을 다룬 같은 내용의 단신 뉴스 두 개가 랭킹 1, 2위를 동시에 차지합니다. 일본인들에게는 그렇게 희소식일까요? 한국에서 다시 증가,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라는 지지통신 기사에 5만여 개의 추천을 받은 댓글은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다. 일본도 이러한 예를 반면교사로서 받아들여 감염수가 줄었다 해도 방심하지 말고 대비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인데 뭐 평상시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일본은 정말 놀랍도록 모두가 엉터리인 숫자라도 좀 내리고 반면교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다음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미국에서 인증도 되지 않은 검사키트로 검사하고 있으니까 가짜 음성 판정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엄청 많을 것이다. 미국 FDA 사용 승인된 키트가 4개이고 세계 100개국이 넘는 곳에서 수입해가는 한국 키트에 계속 저런 말이 나오는지 역시 일본은 최근 많이 평온해졌던 한국에서 잠시 이태원 사건으로 올라가니 반면교사라는 등 불량 키트라는 등 일본의 처지는 돌아보지도 않는 댓글들로 이 짧은 단신 기사들을 1, 2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는 전수조사 기간을 5월 1, 2일에서 4월 30일에서 5월 5일로 늘리고 대상 업소도 확대해서 전체 조사 대상자 수를 7,222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전 신천지나 구로 콜센터 사건보다 훨씬 양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질병과 관계당국은 잘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현재 세계는 C19가 장기화되고 가을에 2차 유행도 올 것이라는 예상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2제3의 이태원 사건과 같은 사태는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감염 경로 파악 능력 자체가 없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생겼다면 잘 막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도 못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급한화급의 방역 성공 자산을 얻을 것이리라 믿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한국에서 재감염된 케이스들은 위양성 반응이다 라는 뉴스는 일본 동영상 뉴스 1위였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은 지난달 회복된 수십 명에게서 다시 양성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는데 최근까지 350건을 분석한 결과 RT-PCR 테스트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중앙대학교의 백신 개발 전문가 설대우 교수에 따르면 RT-PCR 기계 자체는 바이러스 성분을 검출하기 때문에 감염성 바이러스 입자와 이미 죽은 비감염성 바이러스 입자를 구별할 수 없어서 회복된 환자에게 남아있는 일부가 위양성으로 나올 수 있고 KCDC의 정은경 본부장은 입자들이 죽은 바이러스 세포에서 나온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여전히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학계에서 아직 미지의 바이러스인 C19와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인 RT-PCR 테스트에서 위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 이렇다는 것을 발표내지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댓글 내용을 보면 의아스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검사 키트로 판정 정확도는 70에서 80%, 한국산의 경우는 50%였기 때문에 반은 거짓말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잘못된 결과를 일끌었다. 이 나라의 진실과 현실은 없습니다. 검사 키트도 마찬가지 적당히 양성을 내고 적당히 네거티브를 만든다.
그 나라의 키트는 반반 도박 정도의 정밀도라고 들었습니다. 언론은 화제 만들기에 필사적이지만 일본의 감염 억제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타국의 정보를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하물며 신용하지 않는 나라 일이라면 더더욱 회복된 환자가 다시 양성이 나오는 등의 현상은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가 된 것이고 특히 환자가 회복 후에도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 C19가 재감염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단순히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이지 C19가 다시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KCDC 즉 한국질본에서 자체적으로 케이스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도한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세계 의료계가 서로 공유하고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헌의 일환이죠. 최근 정은경 본부장이 책임저자로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C19의 집단감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세계 의료인들은 그 논문으로부터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얻고 유사 사례의 대응책을 만들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댓글 하나하나를 보고 일본인들이 다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도 비약일 수 있지만 영어 영상에 일본어로 자막까지 붙여진 같은 기사를 보고 일본인들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마치 로이터가 한국의 부정확한 테스트에 대해 보도를 한 것이냐 무조건 한국 키트는 불량이다라는 유언비어성 댓글을 달며 이 영상을 1위로 올렸다는 것은 이것이 일본인들의 일반적 인식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비하하는 사고에 사로잡혀 뉴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력도 상실한 수준을 보니